여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남자가 나한테 근접해서 걸어오더니 네.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고 갔다. 움켜잡았어요? 움켜잡았대요? 움켜잡고 갔다. 어?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네. 너무. 모멸감을 느꼈을 텐데 네. 어찌됐든 이 여성분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극명하게 갈려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는데 여자가 갑자기 그랬다고?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그냥 네. 터치 정도 했을 수는 있겠네요. 터치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접촉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까지는 일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의도가 있냐 네. 없냐군요. 아 근데 저는 또 살짝 느낌이 오는 게 좀 있긴 있는데 잠깐 좀 참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언제죠? 써 있잖아요. 2시 50분. 그렇군요. 아 그 정확하게. 아 그 정확하게. 2시 52분이면 새벽 3시네. 그러면은 맨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모든 문제는 술이라니까. 둘 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움켜진 거냐 아니면 그냥 접촉이냐의 문제인데 움켜졌으면 여성의 리액션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움켜잡았다면? 움켜잡았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영상에 아주 큰 핵심적인 요소가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검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네. 왜 걸어올 때 남자 네. 왜 여자한테 붙어서 오냐 이게 복도 넓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사실 작은 차 한 대는 되는데 네. 왜 여자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왜 가까이 오냐 좀 넓게 가지 그래서 제가 영상 다시 틀라 그랬어요. 이렇게 약간 틀어서 가죠. 약간 피하는데. 좌측으로 피하죠 이렇게 팔이 피해서 가죠.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만지려고 여자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 왔는데 이 영상에 아주 큰 핵심적인 요소가 또 하나 숨겨 있어요. 뭐라고? 힌트 없습니까? 힌트는 여기 술병 로고 뒤에 숨겨져 있어요. 술병 로고 뒤에? 로고요? 네. 지금 이 화면에요? 네. 술병 로고 뒤에. 이거? 네. 이게 뭐예요? 뭐 있죠? 네. 응? 벽 밑에. 네, 이게 뭐예요? 요 밑에. 뭐요? 인형 뽑기 기계가 있다. 무슨 기계 같은 게 있는지. 뽑기 기계.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뭐. 네. 자판기? 첫 번째 이제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장이 어떻게 돼 있었냐. 자, 아까 전에 검은 거 있었죠? 그 검은색이 이거예요. 이게 현장 사진인데 그게 뭐야? 잠깐만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시면 이게 현장 사진인데 네네. 아까 그 술병 스티커 네. 방화문 같은 거 아니야? 방화문 여기 네. 보시면 병이 이렇게 있고 네. 문이 있고 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좀 복원을 해보면은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정목 구간 그리고 이 가게 문 네, 입구 네, 네. 나오고 있었구나. 상식적으로 네. 저기가 이 복도가 넓으니까 네, 네. 저기가 다 뻥 뚫렸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막혀 있었네. 실제로는 이 반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자는 화장실에서 나오고 화장실에서 있었고 여자는 남자 나오는 거죠. 돼.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요 사이밖에 네네. 없는 거예요. 네네. 오. 그렇다면 내가 위치에다가 사람을 한번 세워볼게. 네. 세워보면은 여기 사람이 이쪽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 나와서 피해가려면 이렇게 사선으로밖에 못 가요. 원래는 여성 쪽으로 직진하는 거였는데 네. 여성이 오니까 피해준 거죠? 그렇죠. 교행 과정에
좁아진 것뿐이지 다가간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식별해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그 시간차. 아. 근데 그럼 재판부에서 또 물어본 거죠. 그럼 만질려면 어떻게 만져야 되냐. 움켜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움켜 잡는 시간을 실제로 분석한 걸 보면은 여기서 여자 엉덩이가 다 보일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일 것 같아요? 0.1초? 0.5? 아주 짧을 것 같은데요? 진짜 짧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계산법이 있나요? 네. 아. 1초에 24프레임이었을 때 한 프레임에 0.04초 정도 돼요. 0.04초요? 네, 한 프레임에. 아... 그럼 아까 두 프레임이 세 프레임밖에 안 돼. 네, 두 프레임 세 프레임이죠. 네. 손이 지나가서 보였다가 안 보일 때까지 걸린 시간이 0.08초예요. 와. 진짜 빠른 시간이구나. 그 순간에 움켜쥐고 놔야 되는 거죠. 네. 차라리 이 정도 시간이면 교행하다가 우발적으로 닿아서 툭 정도가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오고, 이 결과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세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의뢰를 받으셔가지고 판사님한테 분석을 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보내고 법원에 갔어요. 아... 2심에서는 제가 재판에 참여해서 영상 분석한 결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 진짜 성추행 CCTV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추행과 관련된 억울한 피해자 또는 억울한 사건이 생겼다 하게 되면은 빨리 CCTV나 영상을 확보해서 억울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